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한창 예쁘게 꽃이 피고 있는 칡꽃과 칡덩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 칡잎이 싱그럽게 아주 잘 자라고 칡꽃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멍오리도 이렇게 생기고 미리 꽃핀 것들은 이렇게 시방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전부 이파리의 모습을 보세요. 뽕나무 옆에 이렇게 칡덩굴과 칡덩굴 열매 씨앗들이 이렇게 많이 줄줄이 알사탕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자, 칡꽃입니다. 칡꽃. 오늘 보여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칡잎과 칡꽃이 함께 어우러져 자라고 있는 모습과 거의 유사한 식물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식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칡덩굴의 칡잎과 거의 흡사하지 않은가요? 자, 보세요. 꽃의 모양과 색상도 거의 칡꽃과 비슷하죠? 자, 보세요. 이 식물은 칡덩굴도 아니고 칡꽃도 아닙니다. 바로 희까마입니다, 희까마. 멕시코 감자죠. 자, 멕시코 감자도 역시 씨방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었으니까 씨방이 달려 있겠죠. 씨방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방이 마치 칡덩굴에 씨방이 매달린 거와 거의 흡사하게 매달렸더라고요. 자, 여기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이 희까마. 즉, 멕시코 감자의 씨앗입니다. 잘 여물면은 내년에도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파리는 거의 정말 칡덩굴의 칡잎하고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마치 그 칡덩굴 옆에서 같이 살고 있다면은 마치 칡덩굴로 착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쪽 쭉 밭이 전부 한세 고랑 정도가 저희 희까마를 키우는 곳입니다. 이 희까마의 다른 이름은 얀빈 또는 멕시코 감자라고 하는데 이미 들어보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멕시코 감자인 희까마는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일반 감자와는 그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죠. 마치 무와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뿌리는 아직 캘 때에는 안 돼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늦가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희까마 잎의 생김새를 보여드렸으니 잠시 희까마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까마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노화를 늦춰주면서 각종 암을 억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아울러 칼슘이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식품입니다.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한 입을 꽉 깨물어서 먹어보았습니다. 그 식감은 마치 단맛만 살짝 빠지는 우리나라의 신고배와 거의 비슷했어요. 아삭한 맛을 내는데 완전히 식이섬유 덩어리입니다.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변비를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그 중요한 성분인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니 아주 배변을 보는데도 숨풍숨풍 덩달아서 곁들여지는 것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자, 이 식물의 꽃의 모양은 마치 칡꽃과 거의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초록사리, 그 외에 홍꽃하고도 거의 흡사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색깔은 보랏빛으로 정말 예쁘죠. 올가을에는 흑가마를 채취하면서 생김새를 자세히 한번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며, 오늘은 간단하게 멕시코 감자, 즉 흑가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빌어서 잠시 저희 지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암이라는 인생의 크나큰 복병을 만나서 투병을 하며 고향인 순천으로 내려가서 이 희까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늦가을에 채취하면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 드릴 테니 정말 먹어보고 후회를 안 하는 식품, 희까마를 많이 많이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